결혼합시다. 예, 결혼합시다. 김성령 씨만 오게 하면 내 봉쇄하고 내 이혼 도장 찍고. 나 같은 여자는 안 돼. 피곤해. 그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난 싫어. 반갑습니다. 밥 먹자. 네. 먼저 드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 이거 한 번만 좀 꼬집어 주이소. 여기 꼬집어가? 기름이 많아. 생시 많네. 오랜만이에요. 팬님, 예? 오랜만이라니요? 모르겠다. 처음 보는데. 아, 그렇군요. 예. 아, 맞아. 꼰대신 처음 봤죠. 진짜 팬입니다. 왜? 왜요? 제가 처음에 그 저기 이제 TV 나올 때부터 예. 그 미스 코리아 그때 나오셨을 때 그때 몇 그때가 1988년도. Yes, yes, yes. 그때 김성령 씨가 딱 52번인가 그랬어. 예. 참가 번호까지 다 기억해요. 아, 너무 내 집 너무 내 집 떨리갖고 반갑고. 그 먹어도 됐죠? 예, 식사했어. 제가 좀 전에 식사를 했는데 밥 먹고 왔어요? 예. 밥 먹자 근데... 밥 먹자고 불렀는데 밥 먹고 뭐 어떻게? 시간이 애매하잖아. 이 시간은 네. 김성령 씨한테 맞춘 시간인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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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가 부른 시간은 원래 점심 시간에 불렀어요. 왜 김성령 씨가 스케줄이 바쁘다고 그 이 시간밖에 안 된다 해갖고. 어, 제가 먼저 먹었대요. 어 드세요. 김성령 씨는 괜찮아. 내 처음이야. 내가 먼저 먹은 게 게스트가.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처음이에요. 김성령 씨는 다 용서돼. 아유 맛있다. 얘기 안 해도 오늘 될 것 같아. 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난 너무 행복하네. 나이가 근데 내가 여배우한테 이렇게 나이를 여쭤봐도 되나? 5학년 7반. 아니야, 나 5학년 6반으로 하자. 한 살 어려지잖아요. 그냥 3학년 6반으로 합시다. 2학년 6반도 괜찮고. 네.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 네? 밥 안 먹어요? 밥을 토요일마다 먹는다며. 언제 대답하면 됩니까? 어느 질문에 대답할까요? 어떤 질문에 먼저 내가 대답할까? 아, 그랬나? 김성령 씨. 어떻게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유튜브 재밌어요? 100만 다 돼가던데. 100만 딱 찍는 순간 스쿼트 그 앉았다 일어나는 거 1000개를 해야 되거든. 1000개를 한다고? 아니, 1000개를. 100개도 아니고? 네. 왜 그랬어? 언제 대답하면 됩니까, 지금? 큰일 났다, 너. 어, 나 이러는구나. 근데 1000개가 가능해요? 안 해봤죠? 10개도 안 해봤는데 평상시에. 운동 안 해요? 예, 운동 안 합니다. 진짜로? 예. 왜? 예? 왜? 어? 내가 한 번도 왜 운동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왜 안 하지? 운동해야지. 운동하십니까? 네. 아, 어떤 운동하세요? 평상시에. 테니스 이틀. 예. 자이로토닉 이틀. 토닉은 그 술 같이 섞어 먹는 토닉 내가 그건 아는데. 자이로 토닉은 약간 필라테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필라테스. 그럼 필라테스. 네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 요상하네. 뭐 요리하는데 살이 빠집니까? 요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뭐가 그렇습니까? 백날하겠는데 그러고. 아 근데 진짜. 이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평상시에 뭐 세안을 할 때 뭐 세안 안 해요. 하루에 몇 세수를 안 해요? 집에 외출 안 할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밖에 오늘 약속 없고 일정 스케줄 없으면은 세수 안 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세수도 안 하고 귀찮아. 아 내가 생각했던 그 김성령 씨랑은 직접 사람은 역시 만나서. 진짜 얘기를 해봐야 돼. 완전 딴판이네. 완전 편하죠. 네, 털털하시네. 네, 완전 털털해요.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아 요즘 뭐 하냐면 제가 요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자회? 네. 제가 매년 했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놓고서는 올해 또 제가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바자회를 하셨습니까? 그냥 뭐 판매 수익금 전부를 저는 기부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일 하시네. 네. 이번에는 춘천에서 해요. 아 부산에서 안 합니까? 요 부산에서. 여기가 부산이야?
그리고 요 니가 부산에 왔잖아요. 우리 집에 좀 왔잖아. 부산 사세요? 부산 부산이잖아요. 부산 어디? 네? 동네 어디? 근데 그 달맞이 거기. 달마 좋은 동네 사네. 야, 이 동네는 좋지만 써도 집은 그렇게. 아, 내가 달맞이 고개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이 해운대보다는 이 달맞이 고개가 이렇게 뷰가 훨씬 좋아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는 서울. 근데 부산에 대해서. 남편이 잘하시네. 부산. 아, 그러시구나. 어, 들어온나. 그래, 고기 와, 그.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고기가 있어야지. 응? 그러면 그. 미스코라 얘기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러면 데뷔, 배우로의 데뷔는? 노노노, 제일 처음에 방송을 데뷔한 거는 연예가중계예요. 제가 연예가중계 MC를 했어요. 아, 연예가중계. 내가 아는 그 윤영주 씨랑 했어요. 가수! 네네네. 가수 윤영주 씨하고 네. 연예가중계를 했는데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라는 작품으로 연기자를 데뷔했죠. 그게 91년도 아니야. 와, 알지.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그거 진짜 작품 대단했어요. 그 사극 중에 아마 최고지 그게. 누가고? 그 유동근 씨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용의 눈물? 아 맞다. 유동근 씨 나온 거? 아, 그 용의 눈물이다. 온 나는 박근영, 안성기, 신성일. 와, 근데 출연진이 빵빵했죠. 완전 뭐 완전 기라성 그 뭐 근데 그때는 신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그러면 또 막 엄청 막 떨렸겠네. 엄청 떨렸죠. 감독님이 맨날 제작사로 불러가지고 연기 지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죠. 왜냐면 제가 연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연기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의 발톱을 하고 상을 백상, 대종상, 춘사 나온 게 하여튼 영화제에서 세 개를 3관왕을 했어요. 와.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뭐요? 그 뒤로 16년 동안 영화를 못했어. 어쩌? 와, 위험할 뻔했어. 집중한 데 가까이 잡아갔거든. 이것도 박대질 뻔했어. 너무 웃기죠? 와. 진짜. 아, 그리고도 그 뒤에 그 영린이라는 뭐 영화도 하고. 영린. 네네네. 네. 그 작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영린뿐인가? 저는...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일한 지. 근데 거진 안 쉬었어요. 근데 이제 쉬고 싶어. 안 돼. 쉬면 안 돼? 아니, 나는 요즘 계속,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재밌게 살아야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고 싶어.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쉬는 게 맞아. 그치. 그만둬. 회사 지금 있습니까? 나와. 응? 나오고. 응? 집에서 평생 세수하지 말고 있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지. 내년까지 작품이 지금 다 잡혀 있어. 해. 그런 약속된 거는 해야지. 약속된 것까지는 하고 이제는 잡지 마. 그러면. 그럴까? 내년 상반기까지 스케줄만 잡고 그 뒤로는 절대 잡지 마. 그리고 유튜브 할까? 유튜브? 같이 합시다. 꼰선요? 뭐라 그래? 다 재혼하게. 나 여기 뽕서야 하고. 예? 그 김성령 씨만 오게 하면 내 봉선이하고 내 이혼 도장 찍고. 봉선이가 훨씬 좋은 와이프야. 나 같은 여자는 안 돼. 봐요. 피곤해. 일단 그건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결혼합시다. 네, 미쳤냐? 결혼을 또 하게. 아, 가만 있어 봐. 내가 봉선이랑 헤어져도 아 김성령 씨가 또 지금 혼자 가니까 안 되겠네. 그렇지. 그 양쪽 그걸 다 하려면 힘들어. 힘들어. 응. 복잡해. 무슨 결혼을 두 번씩이나 해. 한 번 하면 됐지. 그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난 싫어. 난 싫어. 오늘 대화 중에 가장 솔직한 표정을 봤다 내가. 아니 그 다음 개봉하는 작품 좀 홍보 좀 하이소. 다 찍어놓은 작품은 이제 대가족이라는 작품이고요. 대가족. 네, 그거는 이제 김윤석 배우하고 이승기 배우하고 같이 촬영한 거였고. 김윤석 씨. 네. 4885. 그거. 추적자. 그래. 너무 옛날 영화고. 아, 옛날 사람이니까. 진짜 옛날 영화 많이 한다. 오빠라고 불러 그래도 너라고 하지 말고. 도저히 오빠 소리 안 나오네.
아니 내가 집에 딸만 셋이다 보니까 응? 집에 제가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 형제가. 나는 아들만 둘이거든. 나 형제. 와, 이 반지. 이 소리 되게 힘든데. 든든하시겠네, 아들 둘이라. 딸이 든든하지. 저 지금 우리 그 아들내미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은 소문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응. 되나요? 응. 아이, 아니다. 아이, 하지 말자. 괜히 또. 아, 빨리 해. 아이고, 저 외국에 숨겨놓은 아가 있다는 소문을 내 그 건너 내 들어가지고. 된 건지. 한 5~6명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 띠똥 잘 있어? 혹시 이 유튜브 방송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살고 있지? 엄마도 잘 살고 있어. I love you. 진짜 정말 요만할 때 봤어요. 제가 베트남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있거든요. NGO 단체. 네. 김대희 씨도 그. 맞아. 김대희 네. 그마저 그 홍보대사로 갔는데. 네. 저는 그 김대희 씨를 보고 너 진짜 너무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와, 되게 착하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말씀하신 그 5~6명의 아이가 아 그러면 그 후원하고 있는 아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이렇게 요만할 때부터 봐가지고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제가 또 재방문을 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재방문을 하는데 그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그 골목길 그 띠똥이 사는 집에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목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뭉클뭉클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너무 오바인데? 나 너무 오바야. 내가 그동안 뭐 얘한테 뭐 막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냥 돈만 보내고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도와줬거든요. 신경 못 썼는데 근데 골목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참자. 이건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띠똥이 저기서 막 웅웅웅 울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엄마 보듯이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너무 울면서 막 나한테 뛰어가지고 안기는 거야. 둘이 끌어안고 폭풍 오열했잖아요. 그러니까 띠똥도 어렸을 때 그 같이 며칠을 같이 지냈던 그 기억이 너무 이제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그런 분을 몇 년 만에 자기가 애 낳고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참 보면은 좀 이 사람의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보면 김선아 좀 참 이 마음도 예쁘다 이런 게 딱 맞는 것 같아. 차도녀의 이미지잖아 성영 씨가. 차가운 도시 여자 이미지.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차가워 보인다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말을 줄여야 돼.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감. 예. 자꾸 말이 많아져요. 남의 말 자꾸 끊어버리고 내 얘기만 하고. 왜 그러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알아. 알잖아. 아는 거 좀 네 그 정도. 그럼 됐어. 꾼님 내 질문 있어요. 질문 좋아. 질문 얼마든지. 유튜브 나도 할까? 유튜브 하면 좋지. 힘들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뭐 콘텐츠 짜기가 너무. 콘텐츠는 누가 짜요? 섭외 누가 해? 그 콘텐츠 섭외는 편집은 누가 해요? 근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아, 잘 될지 몰라서 스커트를 청계하겠다고 공략을 했구나. 근데 이렇게 잘 된 거야. 그쵸? 다음 섭외는 누가 나와요? 저 다음 거로는 내 앞에 누가 내 뒤에 누가 나와요? 궁금한데. 대답 안 해도 계속 질문할 거면서. 누가 제일 잘 나왔어요? 조회수. 누가 제일 잘 나왔어? 그래 그게 궁금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 조회수 많이 나온 사람한테 뭐 상 주나?
내가 그 주에 내가 제일 많이 나온 그 달에 내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한테 뭐 상 주는 거 없어요? 고기 응? 고기 쏘나? 네, 너 말 좀 하자 성룡아.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